아이들을 위한 좋은 보육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사의 양심을 따른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서 생애 첫 영아들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를 꿈꾸었고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실 안에서는 최대한 아이들과 웃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하였고 원장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징계 등 관련 사항을 전달받으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온갖 사직 사유를 만들어 사직을 강요하였고 저는 교사가 연이어 조용히 사직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업무 지시 및 보육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예비 범죄자 취급받는 장시간 고강도 아이, 부모, 원장의 다자간 감정 노동자입니다.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10여 년 동안 보육현장 교사들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에 대한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시를 믿지 않습니다. 그간의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것에 학습되어 버렸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비리 고발을 더 이상 제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버티며 자신의 아이만큼이나 혹은 비혼임에도 아이들을 사랑해서 현장을 지켜왔던 수많은 고용 노동자들이 고용 공익 제보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국공립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마와 주철 씨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네! 구조를 만드는 입법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